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 친구. 이해 안 가네. 남 커피 안 먹는다. 안 마신대. 콜라 제로 콜라 하나 가져올래? 응. 야 우리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밥 먹자 이렇게 됐는데 짐이 한 짐이다 한 짐. 형님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 어떻노? 지금 피곤한데. 형님 왜 피곤한데? 검사가 지금 너무 피곤해. 아니 당장 공부 다 잤을 거야 이거. 이게 사람 한번 나가려면은 지윤아 여기 보고 김치 보세요. 안녕. 애 있는 집에 나가는 게 진짜 일이네 일. 한 2시간 준비해야겠네. 지윤 몇 살이야? 아유 하수 냄새, 하수 냄새 너무 난다. 아! 그 지윤아 손 더러워요 거기. 지금 이제 연남동에 한 대석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짜증이 나 있는 상태네. 표정이. 소이 연남. 대신 조용히 있어야 돼. 이게 사람들 많으니까 밥 먹을 때 조용히 밥 먹어야 돼. 내 바보였고 이해 기대다. 엄마 안녕히 가세요. 하고 달라고 해. 이준한테 이준한테 줘. 사이즈랑 골랐으면 아이스크림 많이 맛있나? 맛있나? 후크림빵 맛있다 이거. 흑임자를 좋아해가지고 흑임자 고소한 맛이 난다 좋다. 자 이제 밥을 먹고 한강공원으로 이동. 망원 한강공원. 저기 서울함공원인데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. 이건 또 뭐고 의자가? 아니 이거 테이블. 여기 뭐 입히고 왔어. 아 천으로 된 테이블. 아빠 아하고 공원 나오니까 어떻노? 봐봐 여기. 아 나와서 힘들지. 그래 뭐야? 네가 뭘 알겠노. 좋을 때다. 아. 뭐 내가 보내줬는데 내가 무슨 보내줬냐고? 그랬더니 왜 보내주지도 않아. 물어봐야지 사람들 의견을. 준! 이준! 어? 알아. 어차피 이미 됐고 너무 아니야. 그 이걸로 타면 안 되나? 아 자랑 자랑. 오 이것도 있다. 이거 몇 년식인데 이게 있노? 와 씨. 가지마 진짜. 싫어한다. 와 등산 하는 소감이 어떻노? 아 힘드나 아빠가 더 힘들다. 니는 타고 가지 마. 아빠 질 수 있다 이제 벌써. 예스 예스 올라가자. 합시다. 이제 유모차를 끌고 왔는데 계단이 나타나서 긴급하게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찍지 마! 죽겠다. 아 계단. 이렇게
이모차를. 여기 어, 대박. 땀 봐라. 이 소감이 어떻노? 이 정도 뭐 그냥 겉뜨러지고 산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들 힘들게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네. 힘들어. 힘들기는 숨도 안 찬다. 찍지 마. 물어보지 마. 다 가. 아, 너무 힘들다. 사우나 가자, 사우나. 자, 올라온 소감 말해보세요. 아, 힘들긴 한데. 서울 야경 굿. 어때요? 이 정도는 그냥 거뜬히 올라왔지. 어? 야경이 너무 예쁘다. 숨 참고도 올라오겠다. 너무 가벼웠다. 진짜 살려면 찍지 않나? 나 빨리 붙여라 이게.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도 붙여야 될까?